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동향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를 지금 소화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괜찮겠죠? 네, 중간선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자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른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 오늘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온 파열음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속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간선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모든 결과가 다 투표가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개표가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거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1대 49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생겨난 상황이고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예상만큼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좀 우세해지면 정부의 규제나 지출, 세금 인상과 같은 문제를 덜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득세가 지금은 주식시장에 좋다, 이런 믿음이 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이 여론조사 등에서 나오는 미국의 중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 웨이브라고 일컬어지는 공화당의 우세를 월가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은 푸른색, 공화당은 붉은색으로 대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선거 결과가 월가 예상과 좀 다른 상황으로 나오면서 그동안의 모멘텀을 약화시켰다, 사라지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에버코어의 토비 마커스 전략가는 기존에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 대신 이 등장할 수 있는 보랏빛 안개가 시장의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득세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전이 함께 나온 현 상황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상원 선거에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과반 투표에 실패하면서 이 결선 투표, 한 달 뒤에 결선 투표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이 정치 문제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사실 중간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변동성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우선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FTX가 촉발했던 암호화폐 폭락 문제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기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전거래일보다 14% 가까이 급락을 한 겁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거래량 기준으로 세 손가락 앞에 안에 꼽히는 FTX에서 이른바 거래소 유용자들이 대규모로 자산을 빼가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루나코인과 같은 지급 신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자 FTX가 업계에 좀 도움을 요청했고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FTX를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에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장중에 바이낸스가 실제로는 FTX를 인수하기 어렵고 바이낸스가 아마 인수해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내부자 인용을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FTX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가진 장부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바이낸스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FTX 사태는 또다시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장중에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